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30일 저녁 8시가 지나가고 있군요. 자,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부산의 아름다운 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제가 여기가 삼정교차로입니다. 밑으로 내리가 우측으로 내리가면은 서면 부산 도나가 서면 1번가로 가고, 자, 좌측으로 가면은 부산시청 쪽으로 가고, 직진으로 가면은 전포도 남구, 전포동 남구 대현동 이런 쪽으로 가고, 제가 있는 쪽에는 초읍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한때는 교통 러시아어가 꽉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도로인데 많이 교통이 풀렸어요. 그 오늘의 길은 전포동 삼복도로를 해서 문현동 공동묘지, 옛날에 애정시대 때 문현동 공동묘지,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동묘지, 또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공동묘지,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 없는 무덤이 몇 개 있다고들 말을 하대요. 그런데 다 이장을 하고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현동 고개로 넘어가고 우측편에도 문현동 백화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넘어서, 고개를 넘으면은, 자, 고개까지는 진구 전포동이고, 고개를 넘으면 남구 대현동입니다. 그리고 대현동으로 해서 쭉 가서 대현동 사거리에서 목골시장을 통과해서 강할리 수영, 자, 그래가 센텀 수영강변도로를 끼고 반여로까지 오는 그런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부산의 명소, 또 제가 소개할 아는데 소개할 때 있으면 소개를 드리고, 자, 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자, 벚꽃은 앞으로 이번 일요일 정도 되면 벚꽃이 이제 부산에는 끝나겠습니다. 자, 웃지방으로서 슬슬 올라가고 4월 되면 아마 서울 쪽에서 벚꽃을 본다 하대요. 그래서 부산 벚꽃은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벚꽃을 한번 나눠보죠. 자,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들이 지금 배달 시간에 막 바쁘니까 막 휘젓고 다니는데 어쩌겠습니까? 다 먹고 살아라고 하는데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 안 하고 맞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자, 갈 사람한테는 빚기 주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안 보내주려고 막 서로 하다가는 사업도 시비도 걸리고 막 이랬으니까. 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조금 가속을 했을 탈이죠, 그죠? 자, 여기서 좌회전해가지고 제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하면은 문현동 삼복도로. 자, 여기는 유명한 전포동의 놀이터 시장입니다. 한때는 요 위에 대우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가 다 그 이전하고 그 자리에 부영 아파트가 들어서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 한때는 인원이,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전포동에서 대우버스를 만들고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바로 보이는 데 부영 아파트가 서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자동차가 여기서 생산을 했습니다. 뭐 대우라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 버스도 잘 만들고. 자, 르망자동차 옛날에 데이트 짓다 아닙니까, 대우자동차에서 만드는 게. 자, 우측편에는 대우자동차가 있었대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전포동 삼복도로, 자, 전포동 삼복도로로 한번 올라가보죠, 여러분. 자, 전포동도 예전 전포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포동에 옛날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전포동에 흥아타이아, 옛날에 흥아타이아, 대우자동차, 이 공장이, 큰 공장이 전포동에 신발 공장도 많았고 타이어 공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방을 공부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슬럼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이 좌측편에 기아집, 아구찜, 볼찜집도 유명한 집입니다. 지금 20년 넘은 그런 맛집입니다. 자, 이 집은 다 이 좌측편에 이 주택인데, 이쪽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좌측편, 우측편 주택 이 한 부록만 남고 전부 다 재개발 다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면은
신축 자측 전부 다 지금 아파트 하나 아파트 뭐 아이파크 현대 다 아파트를 짓고 지금 요 부분만 딱 남아가 있어요. 상당히 자 신호가 바뀌었네요. 자 이 신호를 한번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이게 조금 가면은 좌회전하면은 민방위 훈련장이 보이는데 이 우측 좌측 전부 다 주택하고 요 조금 더 가면 오래된 점포아파트가 있습니다. 점포아파트 옆으로 빼고는 전부 다 재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 정말로 아이파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가 있고 여기에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있었을 때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분들 흥하다이아에서도 근무하는 분들 요 밑에 한신아파트 자리가 아마 흥하다이아 자리인지 압니다. 거기 조금 내려가면은 옛날에 시외버스 터미널 기독교 방송 자 이 밑에가 시외버스 터미널 있을 때만 해도 이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구가 밀도가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제 역사 속으로 다 갔네요. 자 부산을 떠나서 한 30년 만에 전포동 사시다 오시는 분은 아 여기가 어디 뭐 잘 못 왔나 이래 생각할 겁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좌측편에 전포아파트는 상당히 40년 정도 된 전포아파트인데 자 전포동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가 옛날 전포아파트였습니다. 자 전포아파트 산다면 목에 힘 좀 주고 댕기는데 지금 전포아파트는 언제 한번 가고 우측에 신아파트 자 여기에 신호가 있네요. 자 신호를 잘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앞에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절반이 보이는데 아파트가 아닙니다. 부산금융센터입니다. 저기 한 60층 되는데 엄청나게 큰 게 지금 딱 절반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저기 금융단지입니다. 금융단지를 조성해 놔놓고 뭐 시부지하게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당히 금융단지 조성할 때 저 자리가 군부대 자리였거든요. 군부대 자리였는데 저도 군부대는 다 이사 갔고 지금 동천입니다. 동천 옆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금융무역센터입니다. 자 여러분 신호가 떨어졌네요.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고개를 정상을 넘어가지고 내려가면은 남구 대연동입니다. 자, 이 앞에 남부수상 교회에 있는 데쯤 되면은 저 부분이 아마 남구 대연동입니다. 표지판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건물을 지나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좌측편부터 옛날에 문현동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상당히 문현동 여기에 일화들이 많습니다. 밤에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일로 못 올라다니겠다 해서 그런 귀신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요 고개입니다. 자, 이 고개 좌측편에 뒤에 자, 집안에 공동묘지도 다 있습니다. 이게는 상당히 터가 센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절이 몇 개 있습니다. 은혜사도 있고 절이 많이 인각사도 있고 많은 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남구 자, 이 넘어가면은 남구 대연동 우측편에 지금 아파트 지금 짓는다고 칸막이를 다 지났네요. 자 여기서 쭉 가면은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현대아파트 자 대연동 현대아파트라면 이게도 난립니다. 현대 지금 이게가 1차고 밑에는 2차가 또 있습니다. 자 벚꽃이 눈으로 살살 떨어져 근데 여기는 여러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벚꽃이 지금 많이 피가 있어도 자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색상이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서 좀 내려가면은 자 통과하면은 고개 하나 더 넘어가면 벚꽃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남구 대연동입니다. 자 부산의 유명한 남구 아닙니까. 남구 수영구 형대구 정말로 알아주면 됩니다. 자 바다를 끼고 있는 남구입니다. 어쩌면 남구가 상당히 큽니다. 남구가 상당히 크고 자 강할리는 지금 수영구로 편입이 됐는데 예전에는 강할리까지 다 남구였습니다.
고개 한 고개 넘었습니다. 두 고개째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 고개 고박의 노래 연습장이 노래 한 곡 불러러 가다가 완전히 대가 못 올라가야 돼. 근하게 한잔 제가 노래방 가자 이러면 뭐 완전히 못 올라가겠네, 저기. 자, 여기가 태평양 고개입니다. 지금은 SK 앞뷰 아파트 고개인데, 예전에는 태평양 아파트에서 태평양 고개를 했습니다. 자, 이 한 고개 두 고개째 넘었네요, 지금. 대연 SK 뷰입니다. 자, 여기가 대연 SK 뷰고,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롯데 캐슬. 재개발해가지고 주택을 다 밀고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저기에 저 아는 지인도 그 지금 살고 있는데 상당히 좋답니다. 그 밑에 가면 더마트, 마트도 큰 거 하나 있고. 자, 저게 주택을 밀고 지을 때 저도 그 재개발할 때 여기서 이리스가 자주 다녔는데, 남구청 앞에 사람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주택이 몇백 채, 몇백 채가 천 채 넘는 벽돌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깨끗한 아파트를 다 건립을 하니까, 불과 3, 4년 사이에 이 아파트를 완구시키게 돼요. 자, 여러분, 우측편에 여기는 커피숍입니다. 자, 연예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창고형 커피숍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사거리를 통과하면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면은, 자, 옛날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었는데,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면은, 자, 택시가 손님을 또 태우고 있군요. 자, 우리 부산 사람들은 좀에도 못 기다립니다. 내 앞에 택시가 지금 사람을,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내 뒤 차가 안 간다고 빵빵거리면, 답이 없다. 자, 여기서 회전교차로가 생겼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여기 생겼어. 자, 회전교차로 생겼어. 자, 옛날에 요 내리가면은 유명한 목걸이상이 한 게 있었습니다. 목걸이상. 근데 목걸이상이 지금 이름을 바꿔서, 난 무슨 여상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 목걸이상이라면 정말로 알아줬습니다. 여상 중에 완도서리 안에 들어가는 목걸이상입니다. 자, 목걸이상이 대연 여상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대연 여상보다 목걸이상 하면 더 잘 알 것 같네요. 자, 우측편에 벚꽃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재개발하기 전에는 벚꽃나무가 우리가 어른들이 손으로 감으면 안 될 정도로 그게 굵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밀어가지고 새 벚꽃나무를 심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벚꽃나무가 생명력이 70년 정도, 많이 살면 70년인데, 이 벚꽃나무 같은 건 70년이 다 돼가지고, 배에 붙는갑시다. 배가지고 지금 벚꽃나무를 새로운 걸, 자, 여기 보면 지금부터 벚꽃이 쫙 있죠. 자, 여기에서 한 블록 밑으로 내려가면 대연동 목골시장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안 가고 한간 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풍경은 지금 렌즈에 못 담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 목골시장이 알아줍니다. 유명한 대연동에서 최고 큰 목골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앞에, 자, 건너편에 저기에도 군수기지 사령부 자리에 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게 대연동도 너무 바뀌었지요. 예전에 지금 군부대가 몇 개 금융단지 근처에도 지금 조망앞 부분에 옛날에 군부대가 큰 게 있었고, 자, 여기도 군수기지 사령부인데, 자, 이게도 지금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있었는데 군수기지 사령부
군수기지사령부가 자 군수기지사령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도심에 군부대 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다 했어요. 지금 해운대 53사단 사령부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서 자 대연사거리입니다. 유명한 대연동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여러분 강아리 쪽으로 가는 길을 한번 택해보죠. 자 제가 레이비 염시 잘 왔죠 여러분. 자 콤파스 커피숍이 저기에서 일로 옮겼네요. 콤파스 커피숍이 신협 건물에서. 자 여러분 오늘 대체로 남구 대연동 쪽으로 부산의 아름다운 길 영상을 담으니까 신호발을 참 잘 봤습니다. 좌회전 신호도 금방금방 해주고. 자 여러분 여기가 남구 대연동쯤입니다. 대연동에서 최고 번화가입니다. 여기가 자 병원도 고려병원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자 푸드 식자재 마트도 있고 상당히 이게 학군인 정말로 좋은 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도 많이 있고 지금 좌측편에 옛날에 군수기지 사령부 좌측 지금 이쪽에 좌측부터 쭉 밑에까지 저 황영산 터널 입구까지 군수기지 사령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수기지 사령부의 군무원들도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뭐 군부대가 있었다는 그 표시도 없네요. 자 우측편에 보면 부산 여성회관, 푸드앤마트, 식자재 전문 할인마트도 있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부산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있고 옛날에 불란서 영사관이 여기에 있었는데 한 40년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디가 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불란서 영사관에서 우리 누나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란서 영사관에 자주 용돈으로 자주 갔습니다.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한 개 없으면 해수권 딱 들고 누나한테 딱 가가지고 딱 써가 있으면 또 와 왔나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 한 2천원 또 돈 주면 그거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엄마한테도 받고 형님한테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인데. 자 여기까지 군부대 지금 군부대가 쫙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여러분 좌측편에 지금 아파트 단지 이 사이에 지금 군부대가 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뒤쪽으로 자 이 옆에 올라가면 부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를 이미 지나쳤습니다. 경성대학교를 지나쳐서 자 아파트 너무 멋지게 지어놨죠. 대연동 혁신지구 복합상가네. 대연동 혁신지구 자 상가에 들어가면 골뱅 덩그리인데 야 참 상가 진짜 돈 덩그리인데 저거 장사 올케도 못하고 같이 가지고 나오도 못하고 자 저것하면 상가에 들어가 밀면집이라마 정말로 돈 엉망건주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고립이 되고 자 손님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오는 손님이 운전성실이라도 시원찮을 건데 손님이 하나가 손님 기다리는 거 저거 진짜 못해먹는 일입니다. 자 대남교차로입니다. 대남교차로인데 대남교차 이 밑으로는 대남지하차도가 저 강원대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나가있고 저는 여기서 쭉 가가지고 수용적으로 한번 올라가요. 여러분들하고 이 길은 정말로 그 처음인 것 같네요. 자 이게 대연동 좌측편에 남천성당이 조금 가면 있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문재인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에서 장례를 치고 대통령도 없다가 그때 길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사람들 짜증나고 막 일한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이런 데입니다. 남천성당 유명한 성당도 있고 또 KBS 부산홀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9월 17일 날 박창근 부산 공연 왔을 때 제가 토요일 날 제가 5시 공연을 보러 KBS 부산 홀 가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지고 딱딱 잘라가 올리더만 박창근 폭언이 팬들이 난리 나가지고 와 나 영상 당장 내놔라 법적 조치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 내놔가지고 지금 그 영상 아주 들고 있습니다. 잘란 건 몇 카트는 올려놨는데 하도 폭언이 사랑하는 팬들이 찐팬들이 그 영상 못 올리도록 해서 제가 안 올리고 지금 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KBS 홀 남천성당 상당히 여러분 여기에도 여기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은 조금 해가 우회전해 올라가면 수영세무소입니다. 수영세무소 수영구청 코롱 하늘채 아파트 옆에 가기 전에 수영구청이 자리에 잡고 있고 수영세무소도 있고 상당히 관공서가 있는 데는 장사 잘 된다 아닙니까 그지?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기 KBS 홀 이 장사를 하려면 이런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버스 대중교통 지하철 있고 이런데 조금만 벗어나도 장사가 안됩니다. 요게 조금만 내려가면은 남천 해변시장 자 해변시장 있지 남구청 있지 수영세무소 있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지? 수영구청 남구청 사이에 그런 정말로 목을 택해서 점포를 얻어야 됩니다. 자 중간에 사람들이 모인다 아닙니까? 약속하면 중간에서 모이자 이러면서 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또 부산에서 유명한 또 병원이 한 게 있습니다. 자 병원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문화숙 그 강한병원이네. 좋은 강한병원. 자 좋은 강한병원은 제가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좋은 강한병원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항상 좋은 강한병원에 가면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하고 2박 3일 마지막 밤을 지시했던 그런 강한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도 이 길로 지나가니까 아버님이 또 그리워지는군요. 여기 좌측편에 강한병원이 있네요. 자 맞네 좋은 강한병원. 아 나 얘도 한 10년 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지가 한 11년째 되고 이러니까 좋은 강한병원 이름이 싹 기억이 안납니다. 세월은 너무 유수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인데 이 좋은 강한병원에서 아버님을 보내고 우리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불효자가 많이 운다고 불효자가 되나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틀 동안 날밤 새도록 제가 평생 태어나서 최고 많이 울어본 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최고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한병원을 뒤로 하고 자 여기 가면 강한리 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자 강한리 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강한리 가시는 분들은 우회전해가 내리가면 강한리 해수욕장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직진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자모병원도 옛날에 자모 여성병원인데 그냥 여성병원을 안 하고 자 그냥 자모병원이네요. 자, 여기 조금 더 지나면은 한나라 요양병원, 자 한마음 요양병원, 자 한가족 요양병원이네요. 요 좌측편에 한가정 요양병원이 저희 친구가 그 친한 친구가 지금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상당히 그 우리 친구 집사람이 한선심 여사님인데 재단 이사장님인데 이 수영구를 위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고 또 구청장 선거에 나갈 동 말 동 하고 이런 분인데 지금은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나올라시나. 자 상당히 이익에서 상당히 입김이 센 그런 분입니다. 자 한가정 요양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장님, 보험병원 병원장, 와, 다, 한가족 요양병원. 정말로 요양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자, 좌측편에, 우측편에 지하철 광안역 5번 출구에 내리가는 입구에 벚꽃이 완전 만개했네요, 여러분. 자,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간 상거리를 또 뒤로 하고 쭉 올라가면은 좌측편에 한서병원. 자, 여기서 신경건색이라든지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기가 쓰러지면은 바로 알아나셔야 됩니다. 광안리는 한서병원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뭐 119 타고 빙글빙글 돌다가는 생명이 끝납니다. 30분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한서병원 요기를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수영상거리입니다. 수영, 부산의 수영상거리 팔도시장이 있고, 자, 팔도시장 얼마나 알아줍니까, 수영. 정말로 자갈치 시장 못지않게 옛날에 수영에서 재래시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수영 팔도시장이 완전 이 남구 쪽에 해운대구였으면 최고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맹맹이 이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 안에도. 와, 딱. 그래서, 자, 대형 할인마트가 많이 생기고,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마트 대형 할인마트가 한 개 생기겠다니까요. 그거를,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뭐 생기도록 막고,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래도, 자, 신세계 그룹한테는 못 이기대요. 신세계 그룹이 어떻게 했는지, 딱, 안 짓더만은 어느 눈 감싸할 자에 마트 딱 한 개 제압했다고, 수영강변 옆으로. 자, 자, 여기 좌측편에 올라가면은 부산 공무원 교육원도 있고, 또 금년사, 금년산, 황영산, 봉수대. 자, 황영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수영에서. 자, 이리가 넘어가면은 물망골 저 반대쪽에 진구 양정동으로 빠지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수영역, 수영 지하철 17번 출구. 수영 지하철역이 그 지하철 호선이 2호선, 3호선 교차하는 그런 역세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여기 큽니다. 여기 크고 상당히 요 로타리부터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자, 밑에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게 팔도시장입니다. 수영 팔도시장. 우측편에는 근로자, 그, 노동청, 고용, 그래가지고 고용보험 탈라면은 이게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자, 여, 수영 상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자, 여기가 제가 보니까 지하철 1번 출구, 2번 출구 되네요. 여기는 지하철 5번 출구네요. 자,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아, 오늘은 좌회전을 안 가고 직진을 가겠습니다. 자, 좌회전을 가면 수영강 쪽인데, 저는 여기서 직진을 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경유를 해서 쭉 가가지고 수영강변대로, 자, KNM 부산 방송, 또 영화의 전당, 이런 쪽으로 지나가는 코스를 한번 택해보죠, 여러분. 자, 상거리 또 지나가고, 자, 신호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교통도 상당히 원활하고,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해도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보통 때는 눈이 침침하고 이렇더만, 자,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더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더샵 아파트가 있기 전에는 밀락동, 밀락, 자, 밀락 그 집, 우리가 말하는 밀락집이라 하죠. 삼각형으로 딱 된 집이 이 우측에 쫙 억수로 보기 좋게 주택이 부자들이 살면서 지붕 모양이 삼각형으로 된 밀락집이 많이 있었는데, 자, 밀락동을 밀락집이라 했잖아요. 그 집을 다 뭉개고 이제 더샵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바닷가에서 보니까 상당히 멋있던데, 자, 뭐 옛날 전통을 다 없앤다 아닙니까? 이 건설회사,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돈이 되니까, 자, 땅 흙에 사가지고 막 때리 보면은 막 이거 지으면은 돈이 완전히 막 떼돈 부리는가 봐, 아파트는.
그래 아파트 지으려고 그 재개발하고 이러지요. 자 누가 빌라 자 24가구 사는 것만 지하도 돈을 갖다가 뭐 몇십억 버린다 하는데 이 대단히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한 게 지하 보면은 얼마나 돈을 버리겠어요 그죠. 자 여기에 센텀입니다. 센텀 신세계. 자 신세계 백화점이 동양 최대의 백화점 아닙니까. 자 공기가 틀리죠. 해운대 쪽으로 쫙 넘어오니까 자 이 신세계 백화점 좌측으로 해가지고 좌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좌회전 자 여기서는 제가 기름 내비를 안 켰기 때문에 깜빡하다 길을 이제 한번 보면 고화될 겁니다. 이게 사실 롯데 갤러리움 신세계 백화점 KNN 영화의 전다 이쪽 편에 지금 다 붙어가 있습니다. 좋은 데는 우측으로 가면은 마린시티 가는 길 자 직진으로 가면은 저 장안 좌천 해운대 신시가지 자 이래 신시가지 연결되고 자 트럼프 월드도 있고 트럼프 빌딩도 있고 자 신세계 옆에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홈플러스도 있고 이게서 우측편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홈플러스가 있고 상당히 여기가 정말로 부산에서 최고의 명소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그런 부촌입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 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놀라겠대요. 저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 2층에 차 대놓고 뛰어올라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차 찾는다고 정말로 한 3시간 동안 뛰댕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차를 못 찾아가지고 그 CC카메라실에 가가지고 내가 몇 시에 돌았는데 차를 못 찾겠다 이러더니 그 사람들이 차를 찾아주더라고. 요게 대가 있네요 이러면서 앞으로 사진 찍어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가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이제 백화점 오면은 사진 찍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집에 아파트 갔을 때도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가도 사진 주차장에 지하 2층에 가서 사진 찍는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아파트가 한 3층 세대가 사니까 사진 안 찍어놓으면 차 찾으려면 좀 헤매니까. 자 우측편에 보면 부산 영화의 전당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싹 지나왔는데 부산 영화의 전당이 보이네요. 상당히 자 네온 사인이 색깔이 왔다리 갔다리 변하고 자 이게 VIP 버스도 대가 있고 자 이게 상당히 영화진흥위원회 또 사무실도 있고 자 상당히 자 앞에 가면 센텀스타 포스코 아파트 마린시티 생기기 전에 이 아파트가 최고의 부산의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울로 이 전부 다 매립당인데 마린시티에서 또 미포의 LCT로 넘어갔다 합니다. 마통이 자 LCT로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산은 개발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 자 요 센텀스타 이 아파트도 안주까지 뭐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수영강을 끼고 강 끼고 역세권 끼면 최고의 아파트 아닙니까. 치다 보면 뒤쪽으로 보면 바다 비고 앞에 보면 강 비고 목 좀 45도로 들면 장산 보이고 최고의 요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최고의 좋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길을 잘 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강한대교에서 넘어오고 자 여기서 넘어 바로 들어가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우측에 좌측에서 차가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그 교차로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지만 상당히 강한대교에서 그 돈 안 내고 통과하는 차들이 있다 입니다. 바로 날라와가지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빨리 요 1차선으로 딱 붙어줘야 됩니다. 자 1차선 붙어서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오늘 영상의 코스가 멋진 코스죠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지하차도
진행하겠습니다. 수영강 지하차도입니다. 수영. 자, 수영 강변 지하차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영상 작업을 한 10편 정도 했는데 그 편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지금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볼거리도 너무 많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문현동 고개, 그 다음에 남구 대현동 고개를 지나서 강할리 KBS를 통과해서 수영산 거리 쭉 해가지고 신세계 KNN 방송국 영화의 전당 센텀시티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상당히 자, 드라이브 코스는 정말로 좋은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센텀, 여기까지 센텀입니다. 우리 집도 센텀이라고 합니다. 센텀 롯데 3차 이래 하는데 사실상 진짜 센텀은 요게도 아니고 아까 센텀 스타 더 포스코 더 샵 아파트 지어진 데가 센텀 고등학교 있는 데가 진짜 센텀이고, 자, 센텀 많이 들어가야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림 아파트도 센텀 대림으로 이름 바꾸고, 대주파크 이런 그 센텀 아파트로 다 이름 다 바꿔가지고 상당히, 자, 이름 하나 때문에 아파트 값이 지금 몇 억 올라간 아파트가 천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반여동이라도 센텀 롯데 이래 부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반여동 롯데 아파트라 부르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 반여동에 살지만 반여동 아파트라고 안 한다입니까? 반여동 롯데 아파트를 안 하고 센텀 롯데 아파트. 우리 주소가 바로 희한합니다. 반여로 센텀 롯데 아파트 딱 이래 된다입니까? 반여동 롯데 아파트 이래 부르는 게 진짜인데, 그것도 아파트가 지금 그 이름이 센텀자가 붙어야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된다. 자, 이제 좌측편에 건너편에도 센텀 말을 센텀 SK뷰 딱 붙인다 아닙니까? 그러길래 제가 보니까 아마 센텀구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해운대구에서 자, 최고 좌쪽에 솔리가 있는 그런 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반여동이 해운대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부가 제2센텀이 우리 집 옆에서 하나 지금 조성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센텀구가 한 개 생길 것 같아요. 자, 새 아파트가 들었음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니까 상당히 또 구가 한 개 더 생기고 그 구도 없어지는 구도 있을 겁니다. 뭐 중구, 남구, 동구 이런 건 합해지는 구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쪽에 삼북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뭐 인구가 다 빠지나가 보면 동구, 중동구 합해도 해운대구 인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 얼마나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까? 그지요? 자, 여기서 저는 자, 이제 자, 이 좌측편에 꿈에 그린 또 직진 보면은 더샵 우측편에 왕자 아파트, 현대 아파트, 상용 KCC, 쇠첸 아파트, 상용 아파트, 막, 이 지금 정말로 많습니다. 와, 나 아파트 소개하니까 목이 따뜻한데. 자, 여러분, 여기 꿈에 그린 아파트 자리가 옛날에 대우시럽, 유명한 대우시럽 자리였습니다. 자, 대우시럽 자리였는데 상당히 고용찰 창출도 많이 했는데, 대우시립 자체가 없어졌을 것 같네요. 대우시립이 옷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는지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우시립이 상당히 여기서 자, 여기 대우시립, 대우자동차, 태강산업, 풍산금속, 자, 이게 파크랜드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뭐 공장 다 이전하고 뭐 태강산업도 미리 하지 뭐. 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요 앞에, 자, 요게 밖에 젊은 사람 안 삽니다. 자, 대림아파트 이것도 한 30년 넘으니까 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분가회가 다 나가보고 대림아파트 자체도 어르신들만 산다고 70대 이상. 자, 이게 좌측편에는 장산초등학교입니다. 장산초등학교. 자, 장산초등학교 앞에서 천천히 가면서 우측에 꿈에 그린
메가 센텀 아파트입니다. 자, 살살 오네요. 자, 자 여러분, 자 우리 저희 아지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좌회전을 해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제가 또 좌회전을 해서 자, 우리 아파트도 좌측편에도 운동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시설도 많고 또 여기 공간에 또 체육공원도 있고 중간중간에 유격장처럼 만들어놔서 운동해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하고 저보다 수영강변으로 그 기후 걸으러 다 가쁘대요. 자, 이 앞에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는데 철봉도 있고 뭐 평행봉도 있고 자 놀이터도 있고 저쪽에도 놀이터도 있고 상당히 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천천히 왔습니다. 천천히 와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 40분 넘게 운행을 한 것 같네요. 자,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과 같이 오면서 상당히 좋은 그 경치도 보고 자, 역사 속으로 떠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저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자리는 없고 여기서 자, 중립을 해서 밀고 땡기기를 하는 그런 주차 행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전화번호는 다 돼가 있으니까 자, 밀고 자, 이 정도 시간이 오면은 사실 1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집에 한 집에 차가 보통 두세 대 있으니까 자, 저희 집도 옛날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차가 저 차하고 뭐 아들 차도 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서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쭉 통과해서 자 오늘 코스는 부산 서면에서 출발을 해서 전포동 고개 문현 공동모지를 통과해서 또 남평택 태평양 아파트 지금은 SK뷰 아파트 고개를 넘고 남구청을 또 통과해서 대현동을 쭉 목골시장을 통과하고 목골예상을 지나서 대현예상이라 했죠. 지금 그 학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예상이 이름을 많이 바꿔서 대현예상을 통과해서 또 남구 대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강할리 KBS 남천성당 쭉 지내서 그 황영산 입구 공무원 교육청을 지나고 강할리 사거리를 지나서 또 친구 한가족 요양병을 통과해서 수영산거리에서 쭉 통과해서 또 신세계백화점 KNN 방송국 영아의 전당 강변도로를 타고 무사히 여러분들과 드라이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착한 요리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 마음으로서 아름다운 길, 벚꽃도 좀 보시고 오늘 사실 벚꽃을 많이 보려고 했는데 벚꽃이 진짜 없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오면은 남천동 3익 아파트 벚꽃 터널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 이세입니다.